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아침 기도회 시작할게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과 함께 이곳을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으로 올라가거라. 내가 한 천사를 네 앞에 보내 가나안족, 아모리족, 헷족, 브리스족, 히위족, 여부스족을 쫓아내고 너희를 기름지고 비옥한 땅에 이르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고집센 백성이므로 내가 도중에서 너희를 죽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백성들은 이 서운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장식품을 착용하지 않았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고집센 백성이다. 내가 만일 잠시라도 너희와 함께 간다면 너희를 아주 없애버릴지도 모른다. 이제 너희는 너희 장식품을 제거하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을 떠난 이후로 장식품을 달지 않았다. 모세는 야영지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천막을 치고 그것을 회막이라고 부르곤 했는데 여호와께 물어볼 일이 있는 사람은 다 야영지 밖에 있는 이 회막으로 갔다. 그리고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마다 백성들은 다 일어나 자기 천막 문 앞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 그를 지켜보았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와 회막 문에 섰으며 여호와께서는 그 구름 가운데서 모세와 말씀하시곤 하셨다.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회막 문에 선 것을 볼 때마다 모두 일어나 자기 천막 문 앞에서 경배하였다. 여호와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대면하며 말씀하셨다. 그러고서 모세는 야영지로 돌아오곤 했으나 눈의 아들이며 모세의 보좌관인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였다. 주께서는 나에게 이 백성을 인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잘 아시고 또 내가 주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러시다면 나에게 주의 길을 가르쳐 주셔서 내가 주를 알고 계속 주의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민족이 주의 백성임을 기억하소서. 내가 직접 너와 함께 가며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거든 이곳에서 우리를 보내지 마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 앞에서 은총 입은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나와 주의 백성이 세상의 다른 민족과 구별이 됩니다. 네가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를 잘 알고 있으니 네 요구대로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때 모세가 주의 영광의 광채를 나에게 보여주소서 하고 요구하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나의 선한 모든 것이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서 선포하겠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나를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는 내 곁에 이 바위 위에 서 있거라. 내 영광의 광채가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바위 틈에 넣어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그 후에 손을 거두겠다. 네가 내 등만 보고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할까요? 좀 화가 나셨어요. 삐졌다고 해야 될까요? 내가 너랑 도저히 못 가겠다.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슬퍼하는 장면 볼 수 있어요. 저도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이제 낳고 이제 키우고 이제 현재 큰 아이는 중학교 3학년,
둘째는 중학교 1학년 이제 이 나이가 됐거든요. 물론 저보다 자녀를 키우신 먼저 키우고 오래 키우신 선배님들이 분명히 많이 계시겠지만 저도 그 짧은 시간을 되돌아봤을 때 늘 경험했던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실망하는 거죠. 실망. 근데 아이들에게 실망하는 것도 실망이지만 더 큰 실망은 저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좋은 아빠가 돼야지 뭐 그런 생각했을 때 했는데 아이를 실제로 키워보니까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기대와 나의 예상, 아이들도 나의 기대와 예상에 쫓아오지 못하는 경우 많이 있지만 저 스스로도 제 기대와 제 예상에 못 미치는 아빠의 모습을 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망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되돌아봤을 때 슬펐던 건 뭐였냐면 슬펐던 장면은 아이가 공부를 못하거나 뭐 그것도 슬프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 있잖아요. 근데 가장 슬펐던 거는 아이와 이제 싸웠을 때 아이들이 저를 보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저도 아이를 보고 싶어하지 않고 그때가 정말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함께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약간 마음이 실망하는 마음 같은 게 있는 거죠. 오늘 말씀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이제 도저히 너희랑 못하겠다. 근데 흥미로운 장면은 이어지는 장면이에요. 뭐냐면 모세와는 친구처럼 대화를 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말 잘 듣는 백성이 되라. 그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 이전에 친밀함을 가장 원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야기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인 거잖아요. 특별히 모세와의 대화하는 장면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더 나아가서 우리를 향해 가장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장면, 원하시는 이상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을 잘 안 들을 때, 죄 열심히 지을 때 말이죠. 그때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픈 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떨어져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고 싶어하지 않을 때, 더 나아가서 때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멀게 느낄 때 그때가 가장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계획 세울 수 있잖아요. 뭐 통독을 될 수도 있고 뭐 건강에 관련된 거 뭐 언어 뭐 영어를 배워야 되겠다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더 친해져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새해 목표로 세운 거는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걸 계획으로 세워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 보자. 친구와 대화하듯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감히 하나님한테 주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할 정도로, 물론 그걸 보면 죽는다고 했지만 하지만 우린 괜찮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 되어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올해는 특별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제한돼 있으니 하나님과 더 친해져 보자.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과 대화해 보자. 이런 거 어떨까요? 하나님과 좋은 친구가 돼 보자. 그러면은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오늘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실 거고 오늘도 하루가 지나가겠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더,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과 친해지는, 친밀해지는 그런 하루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한 장면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일 수도 있고 예배의 대상일 수도 있고 복종의 대상, 순종의 대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친밀한 대상 되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가까이 있기를 원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도, 또 인생이 삶의 계획들이 잘 진행될 때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가까워 있는
그런 내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됐어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그 동행함으로 채워지기를, 채워지는 이 하루가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